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하남시청역에 있는 헤라펠리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남시청역에 있는 헤라펠리스는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할 때는 한 1000세대가 넘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모형도를 보시면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를 갖다 다시 방문한 이유는 헤라펠리스가 뭐 분위기가 금방 완판될 것 같은 분위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형도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실질적으로 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모형도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 그 하남시청역 헤라펠리스는 말 그대로 하남시청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하남시청역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3호선 하남시청역이 또 확정됐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남시청역 헤라펠리스는 교산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교산신도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교산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이 하남시청역에 있는 헤라펠리스도 같이 집가 상승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실입주거나 투자 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산신도시가 그럼 어디냐? 그거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팀장님 한번 지도를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하남시청 헤라펠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교산신도시가 여기 있고요. 이게 3기 신도시예요. 엄청 뜨고 있죠. 3기 신도시.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견본주택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이제는 견본주택을 보시겠습니다. 84 A타입입니다. 예, 들어오시죠. 팀장님. 거실을 전반적으로 한번 쫙 비춰주세요. 거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여기는 84타입, 흔한 말로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인 국민주택 아파트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주방도 사람들 일하기 편하게 D자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선이 굉장히 이렇게 D자 주방이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이랑 건조기가 있는 빨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냉장고 놓는 자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오시죠. 안방도 굉장히 넓고 여기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아니고 이제 짐 보관하는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 안방답게 이렇게 이제 파우더룸이 있고요.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파우더룸이 있고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놨네요. 계속해서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요.
또 다른 작은 반이요. 여기 화장실 한 번만 다시 비춰주세요. 여기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기 욕조도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인 국민주택형 아파트입니다. 아직도 좋은 층이랑 좋은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만간 금방 끝날 듯한 분위기입니다. 완판될 분위기니까요. 정말 생각 있으시면은 빠른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